세도산 장관이에요. 아까 그 목주는 설명처럼 이쪽에 뭐 처리도 있고 뭐도 있고 2XL이네요. XXL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외국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이걸로 시켜야 우리나라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저는 잠바를 살 때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자크, 부드러운 자크라고 아까 설명이 됐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엄청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런데 무슨 로고라든가 무슨 뭐 무슨 부착물들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죠. 걸리적거리는 있는 걸 원래 싫어해서 그런 부분이 또 어딘가에 이렇게 걸리면서 자꾸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냥 걸리적거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자꾸 부드럽게 잘 되고 많이 따뜻하고 가볍고 활동감도 좋고 한번 이게 사진보다는 얇은데 그래도 춥지 않아요. 막상 나가서 이거 입고 나가면 안에 이게 기모가 돼 있어갖고 아니면 소품하냐 자크가 진짜 자크가 많아요. 자크가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. 새 거라서 그런 거 새 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다른 자크들 그 이게 여기 이빨이 작은 것들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써보니까 저는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. 얘는 플라스틱인데 이빨이 엄청 커요. 자크가 진짜 무서워. 신용 때도 진짜 잘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 무서워. 자크 고장은 크게 안 날 것 같고 만약에 자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겉에 이게 이렇게 씌워 덮어주는 게 있어서 교체를 해도 안 보인다고. 수선집에 그냥 아무 데나 맡겨서 그냥 자꾸만 여기 그냥 자르고 자꾸만 갈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보이니까. 기존에 있던 거는 이게 덮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갈면 가는 게 티가 나니까 지금 자꾸 고장 때문에 못 쓰는데 이거는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가려지니까 보이지 않고 구멍 있고 요거 아무것도 걸리는 거 따뜻하고 또 그 두껍지 않아갖고 활동성이 아주 편해요. 여기 뭐 밖에 나가 돌아다닐 때 엄청 편해요. 가격. 가격도 얇고.